서구 지역 붉은 수돗물이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단과 청란은 물론 영종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검단의 한 가정. 싱크대 수도를 틀자 필터가 순식간에 먹물처럼 변합니다. 수도꼭지에 물티슈를 대자 까만 이물질이 묻어납니다. 몇 초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 까매가지고 다시 불을 껐죠. 불을 끈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설거지를 이걸로 안심을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약간 찝찝하고 불안한 거예요. 각 가정엔 생수가 가득합니다. 30일부터 시작된 붉은 물이 닷새가 되도록 잡히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물을 사다 먹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에 적합하다는 말은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적합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니까 그러고 나서 틀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적합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고요.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구 지역 일부 학교는 빵과 과일로 대체했고 일부 학교는 12시 30분에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은 오늘까지밖에 모르는데 내일도 일찍 끝낼 수가 있고 뒤에 과목 수업을 못 들은다는 안 좋은 점이 있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니까. 문제는 서구뿐이 아닙니다. 영종 지역에서도 적색물이 나오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 식구가 네 번 샤워하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필터기가 이렇게 됐다 하루 만에 이러니까 이 필터기가 예민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지만 물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이제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결과를 듣고 이걸 영종도 집에 데려다 줘야 되나 아니면 김포에 있는 장인 장모님 댁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애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무런 대응 대책 얘기 안 하는데 저 학교 안 보냅니다. 서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행정당국의 초동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지금 대응이 상수도 공사에서는 뭐 문제없다 이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것만 듣고 시로 채취하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연금만 시로 채취한다. 이게 대응이 아니잖아요. 서구와 영종 지역 수돗물은 풍납 취수장에서 끌어닿습니다. 지난달 30일 정기 검사로 작동이 멈추자 팔당 취수장에서 끌어다쓰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갈로의 수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물질이 수돗물에 유입된 것으로 상수도본부 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논란이 커지자 11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로선 붉은 물이 나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61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우입니다.